오사나키요. 정확하게 언제부터 돌아왔다고? 결혼식 날 수영장에 빠진 뒤 돌아왔나 봐. 그래서 식장에서 도망간 거였어. 그 뒤 박수호 만나 우리한테 가짜 치매 치료제로 뒤통수 칠 계획이랑 오늘 어머니 전시회 망칠 계획 공모했었나 봐. 오사나, 이 가증스러운 건. 그래놓고 나한테 울면서 찾아와서 너 잡혀갔다고 너 구해야 된다고 읍소하면서 쇼를 해? 그러게 내가 뭘 했니? 오사나한테는 뼛속까지 박수호밖에 없다 그랬잖아. 근데 남준 오빠, 더 큰 문제 있어. 오사나를 로젠마루 둔갑시켜 오라바이오랑 계약한 거 내 양아버지가 알게 되면 우리 죽어. 우리 마음대로 도장 찍고 다녔다고. 만일 이걸로 박수호 쪽에서 시비 걸고 고소하면 양아버지 귀에 분명 들어가게 될 텐데 어떡하지? 시간 됐어. 당장 가서 보석 가져와. 빚 500억 대신 주기로 한 전시관 보석들. 그거 지금 당장 가져와. 안 돼! 지금 방금 미술관에서 그 난리를 치고 어머니를 거길 다시 보낸다고? 그럼 네가 가서 가져와. 뭐? 보안 카드 들고 가서 목걸이 빼내오란 말이야.